일단 올챙이들 뗍니다. 엄청 많습니다. 바글바글해요. 대충 봐도 천 마리는 그냥 넘을 것 같네요. 근데 안타까운 소식이 있다면은 알비노가 한 마리도 없어요. 저 알량 농장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나왔던 그 생물 울챙이들은요 지금 상태가 이렇습니다. 개들이 원인은 모르겠는데 사고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이 폐사하고 살아남은 애들도 상태가 썩 좋진 않아요. 끝까지 나왔네요. 그런데 애들 분양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뭐 새롭게 브리딩을 다시 했고요. 페털리스 애들이 태어났습니다. 바로 보러 가시죠. 자, 안녕하세요. 알량 농장입니다. 지금 보신 애들이 전부 다 페털리스 생물 울챙이들이고요. 와, 엄청 많습니다. 지금 벌써 초기단계인데 대충 봐도 천 마리 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뭐 애들이 다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개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케어를 할 거고요. 아, 일단은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방금 그 장면에서 한 6시간, 7시간? 한 8시간 다 됐겠다. 그 정도 지난 후의 모습입니다. 금방 변화하죠, 애들은. 벌써 거의 웬만한 울챙이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보통 이렇게 벽이나 수초 같은 데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다가 완전히 울챙이 형태가 돼도 붙어 있어요. 안전하게. 그러다가 이제 먹이 활동을 시작하죠. 지금 보면은 까만색 울챙이들도 좀 보이고요. 벽에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 귀엽죠. 수초 같은 걸 넣어주면 다 수초에 붙어요. 원래 수초에 붙는 게 정상인데 뭐 이렇게 루바망이나 벽에 붙게끔 해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뻐요. 벌써 귀여워요. 벌써 귀엽죠. 태어난 지 한 3일에서 4일 넘어가는 단계의 핑근 울챙이들입니다. 아, 헤드 알비노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살짝 색깔이 단조로 보이는 게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일단은 얘들은 그 알량장의 마스코트인 금덩이 아이가 알 낳아준 거고요. 금덩이와 그린포다 사이에 아이들입니다. 마리수는 상당히 많아요. 근데 다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최대한 건강히 키워서 분양을 시작해야겠죠. 아, 이 계절에 먹이 수급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물론 겨울엔 더더욱 그렇지만요. 자, 일단은 뭐 다들 아시는 아이들이지만 그래도 부모개체 소개를 안 시켜드릴 수는 없겠죠. 자, 일단은 부모개체 소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그 우리 이번 번식의 부모개체입니다. 왼쪽은 뭐 알량농장의 마스코트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금덩이입니다. 진짜 이쁘죠. 나이도 많은 개체고 지금 근데 알 낳은 직후로 엄청 배고파요. 보세요. 제가 여러분께 많이 알려드렸죠. 핸들링하는 방법. 이렇게 가면은 팩맨들이 한 번씩 너무 배고플 때 먹인 줄 알고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손이 이렇게 뒤에서 간다면은 입을 톡톡 건드려도 안 물어요. 보세요. 왜냐? 먹이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만약에 물림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저는 100% 사육자의 부주의라고 봐요. 팩맨이 오해하지 않게 눈앞에서 이렇게 손이 가지 말고 눈 뒤에서 이렇게 가면은 정말로 물릴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얘는 일단은 뉴페이스니까 얘부터 알려드릴게요. 얘는 뭐 최근에 알량장이 오게 됐는데 살짝 블루끼가 있는 포다 팩맨이에요. 그래서 햇 알비노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최근에 와가지고. 근데 블루끼가 꽤나 강해가지고 이렇게 항상 하면은 뭐 당연히 포다 대드는 기쁨으로 나오고 드물게 블루급이나 민트급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좀 더 봐야겠어요. 근데 상당히 이쁩니다, 얘도. 그쵸? 일도 잘하고 좋은 기세 데려왔습니다. 블루블루하죠? 자, 일단 여기까지 부모개체였고요. 다시 일단은 올챙이 존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올챙이 존에 먹이 좀 줘놓고 좀 구조물을 뺀 상태입니다. 이제 내일쯤이면 이사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구조물 같은 거 방위 요소를 같이 빼놨고요. 뭐 알량장에서는 꼭 수초를 먹입니다, 애들한테. 애들이 야생에서 생각보다 초식 비율이 많이 높거든요. 해가지고 항상 수초와 초식성 먹이를 빼놓지 않고 주는 게 알량장 사육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옆에 아래 있는 게 알량장 특제 젤리 사료입니다. 뭐 특제라고 해도 그냥 푸디바이트예요. 푸디바이트에다가 살짝의 첨가물을 첨가한 거고요. 여러분들 사육하실 때는 그냥 푸디바이트만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마리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많아 보이죠? 자, 말 그대로 훨씬이죠?
아 진짜 많습니다. 잘 키워내야죠. 알량장 올챙이 키우는 거 자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벌써부터 이렇게 동족 포식이 시작됐습니다. 생명 올챙이들은 동족 포식이 대박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먹을 게 좀만 없어도 동족 포식을 하고요. 먹을 게 있어도 이렇게 과밀 상태에서는 빈번히 일어납니다. 그냥 더 가까운 데 있는 한입거리를 찾는 것 같아요. 사료보다. 사료가 바닥에 이렇게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챙이들 어느 정도 자라서 이사시켜주는 장면 찍을 건데요. 얼마나 많냐. 이렇게 많습니다. 일단은 이사 마친 후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울챙이들 뗍니다. 엄청 많습니다. 바글바글해요. 대충 봐도 천 마리는 그냥 넘을 것 같네요. 근데 안타까운 소식이 있다면은 알비노가 한 마리도 없어요. 금덩이의 자식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당연히 금덩이 닮은 애들을 데려가고 싶으셨을 텐데 이번 수컷이 급하게 좀 데려온 애다 보니까 해수로 알비노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 몰랐어요. 근데 당연히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했던 결과가 다 그린 페털리스만 나오게 생겼습니다. 술장에 미리 실지렁이 조금씩 떨어뜨려 놨었는데 무자비하려고 바로 달려들어서 잡혔네요. 생물친구가 먹성 진짜 좋아요. 이제 먹잇값 엄청 거덜나게 생겼네요. 요새 먹잇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지금 많은 업체들이 많은 브리더분들이 이제 팽맨 브리딩은 포기를 선언하셨어요. 안 한다고. 왜냐 먹잇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근데 팽맨값은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고생에 비해서 돈이 안 되나봐요. 저는 뭐 워낙에 팽맨을 좋아하다 보니까 팽맨을 꾸준히 아마 끝까지 갈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저도 좀 힘듭니다. 이제 팽맨 브리딩을 해도 제 값을 잘 못 봤는데 먹잇값이 너무 비싸졌어요. 요새 쉽지 않아요. 자 일단은 뭐 잡설이었고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의 모습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알량농장입니다. 일단 우리 올챙이 친구들 근황입니다. 올챙이 친구들 산란일로부터 9일이 지났고요. 올챙이가 된 후로부터 일주일이 된 상태의 모습입니다. 된 남의 모습이고요. 올챙이 친구들 많이 컸습니다. 이제 슬슬 분양도 시작하려고 하고요. 뭐 유독 큰 애들도 있더라고요. 한 마리 잡아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옛날부터 그랬어요. 보여드리려고 하면은 안 보여. 그냥 있을 때는 막 큰 애를 많이 보였는데 보여드리려고 하면은 안 보여. 좀 뭐 평균적인 사이즈인 것 같아요. 이 정도면 평균적으로는 요만한 것 같고 평균보다 살짝 크려나? 뭐 그렇고요. 우리 금덩이 자식들 예쁜 애들 그린 페털리스 팽맨이 나올 거고요. 뭐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 그린 포닷 팽맨인 그린 포닷 페털리스가 나올 것 같고 뭐 드물게 민트나 블루급도 나오고 뭐 투닷이나 노라인급 애들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드물게 포닷 아래 애들 포닷보다 무늬가 많은 애들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드물다는 거. 뭐 뮤턴트나 팬텀은 언제나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얘를 이렇게 바글바글 하니까 보긴 좋네요. 자 일단은 분양 정보를 한번 또 말씀드려야죠. 일단 얘들은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부터 분양 시작할 예정이고요. 분양가는 15,000원입니다 15,000원이고요 뭐 3마리 뭐 5마리 이렇게 하면 좀 더 저렴하게 적용을 할 거고 또 알량농장 사이트에서 올챙이 관련 이벤트도 하나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뭐 알량농장 사이트 통해서 주문도 가능하시고 뭐 방문 입양도 당연히 가능하지만 방문 입양 시에는 방문 전에 저한테 연락을 꼭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올챙이 친구들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크거나 그러진 않아 보이는데 얘를 말씀드렸잖아요. 올챙이는 이제 일주일 된 사이즈라고. 벌써 이렇게 큰데 여러분이 막상 받을 때가 되면은 주문 주셔서 받으실 때가 되면은 생각보다 훨씬 더 커져 있을 거예요. 하루가 다르게 커지는 애들이다 보니까 진짜 많이 커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얘를 먹이로는 뭐 또 올챙이 처음 키우신 분들이 많이들 질문 주세요. 먹이를 뭐 주냐고. 네, 뭐든 잘 먹습니다. 가라는 열대어 사료, 실지렁이, 냉동장구벌레 다 잘 먹고요. 알량장에서 판매 중인 거는 푸디바이트 제품을 판매 중인데 푸디바이트도 당연히 잘 먹습니다. 하고 알량장에서 올챙이 입양하시면은 이렇게 붕어 마름 이게 수질 경화 효과도 있고 애들 은신체 효과도 되면서 먹이도 돼요. 애들 이거 뜯어 먹거든요.
물론 이것만 먹이고 키울 순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있으면 먹는 정도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 쪽씩 서비스로 나가고요. 빨분약에 붕어마름 재고가 소진되면은 붕어마름이 같이 안 나갑니다. 재고 소진 시까지고요. 자, 일단은 이제 분양 정보까지 다 끝냈고요. 여기까지 알약 농장이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뿅.